옷 혹시 얼마 정도일 것 같은? 이 옷? 네. 나도 한 10? 아 제가 또 이제 이런 거 공부를 또 한 사람으로서 공부하셨어요? 손이 많이 들어가요. 아~ 왜냐면 이런 레이스도 그렇고 이런 섬세함, 이런 단추. 맞네, 맞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맞네. 레이스가 일단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 또 그쵸, 다시 들어갔지? 그러네, 어머, 어머. 소매 들어갔지? 여기도 보면 치마도 2단이야. 네네. 그리고 여기도 반짝이 줄 들어갔잖아요. 한 40만 원 넘게 진짜 패셔니스타들은 비싼 돈 잘 안 드리거든요. 오. 2만 원대입니다. 어? 2만 원대입니다. 어? 진짜로? 2만 원. 신발도 한 3만 원. 어, 진짜? 오늘 그래도 좀 가성비. 아. 그럼 몸에 여기 지금 10만 원도 안 쓴 거 이게 패션에? 그렇죠. 한 6만 원. 6만 원 정도의 착장입니다, 오늘. 6만 원. 저는 약간 이런 깔맞춤 하는 걸 너무 좋아해. 이런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해. 이런 아이템들 막. 근데 뭘 입어도 유나가 입으면 다 귀여운 거 같아. 근데 약간 그런 거 같아. 좀 뭐라 해야 되지?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를 부모님 소개할 때 딱 정말 퍼펙트한 옷 이렇게 아닌가? 어? 그거는 막 프리패스 상인가? 약간 단아하면서 얌전하고. 근데 못 앉아. 여기 끝이야. 인사는 하는데 못 앉아. 여기까지만. 오케이, 여기까지만. 언니도 너무 귀여워. 맞아. 난 이거 저는 그냥 이제 평범하게 입긴 했는데 얼굴 작아 보이게 저도 여기를 이제 좀 카라를 크게 해가지고 포인트를 주고 또 여기가 약간 너무 커 보이면 또 몸이 커 보이니까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붓게끔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서 길어 보이게끔. 이거는 민경 선배여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 예. 그것도 이런 아저씨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여기를 약간 내려가게. 잠깐만 언니 배신감 느낀다. 왜? 치마가 큰 거예요, 지금? 잠깐만. 치마가 왜? 큰 거예요, 지금? 잠깐만. 아니, 왜 헐렁거려? 아니, 사이즈를 이제 내가 이렇게 앉아있고 불편하니까 조금 큰 사이즈를 입어요. 미디움 같은 거 입는 거 한번 걸려. 약간 요새 라지 입는다는 찌라시 돌던데. 김민경 라지서 66 반입문단 찌라시 많이 돌아가지고 여래서도 아니고 그 찌라시가 찌라시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절대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찌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예쁘게 이런 패션에 대해서 약간 좀 신경을 쓰면서 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모이면서 다들 뭘 하고 싶냐, 여기 왜 모인 것 같냐라고 물었을 때 네 명이서 입을 모은 게 아이돌 데뷔하냐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 저도 아이돌 데뷔하고 싶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나 근데 그런 거 하고 싶어. 노래하는 거. 걸그룹. KDK. 크다커. 맞아. 그래서 오늘은 K-아이돌, 아이돌 특집입니다. 네. 그거 좀 핫하는데? 요즘에 SNS에 아이돌 컨셉화보라고 해서 그렇지. 인이어도 끼고 맞았어. 조명도 팍 비추면서 이렇게 화보 촬영하는 게 요즘 인기예요. 우리는 어찌됐든 오늘 약간 아이돌 컨셉 화보니까 그렇지. 그 사진을 찍고 우리가 약간 지인들을 낚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데뷔합니다. 아, 데뷔한다고? 데뷔인데 우리 지금 좀 데뷔 준비하고 있어, 사실. 믿을까? 근데 쌍욕이 날아오지. 나는 출근샷 이런 거 있어. 마스크 막 얼굴 다 가려져가지고. 난 그거 하고 싶어. 약간 마스크 썼을 때 아이돌들은 마스크가 여기 이만큼이 나와. 맞아, 여기 헐렁헐렁거려. 그럼 약간 좀 우리 A4 용지만하게 좀 마스크 크게 만들어가지고 끝에만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만들어주잖아. 그래, 그 KF94 쓰면 되잖아, 매주. KF94kg라고 써가지고. 근데 확실히 줄였다, 94kg로. 94kg. 미안. 앞에서 왜냐면 얼추 날씬한 애들은 내가 그냥 몇 킬로 정도 나가냐 그래서 한 90몇 킬로라고 믿거든. 근데 얘네는 못 믿는 거야. 우리는 거짓말하지 마.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미안한데 풍자 언니 담요 펼쳐서 덮어달래요. 담요가 작은데 자꾸 그걸로 다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럴 거면은 잠시만, 이럴 거면 옷을 왜 입고 오라 그랬어. 아니 이렇게 담요. 그게 뭐야?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이렇게 담요 덮는 연예인이 어딨어? 진짜 이게 인어공주예요? 인어 느낌 나네. 인어공주지. 그럼 풍자 씨랑 나랑 인어공주랑 마녀랑. 언니 치마 들면 보라색 다리 막 이렇게. 보라색 다리라뇨.
아 진짜 오늘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네. 하는 게 너무 다들 그 아이돌에 대한 의욕이 한도 초과한 느낌이 한도 초과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아이돌 덕목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따라하고 싶은 패션 센스예요. 맞아. 어, 맞아. 우리도 뭐 이미 많은 맞아. 질문들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스타일드 평소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각자 옷을 준비해왔잖아요. 한번 네, 꺼내볼까요? 네 좋습니다. 기런이야 3일 동안 싫었대. 아니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야 너 아는 용달 있니? 야 옷이 너무 크다 용달 있니? 어머 그거 너무 이쁘다. 어 요런 거 이쁘겠다. 어 저건 택도 안 튼 거야. 어 새 거야 새핑이야. 어 근데 왜 안 입었어? 얘기해 봐봐. 이거? 아니 이게 저기 뭐야? 좀 작았어. 작았대. 아 많이 건방지네. 프리 사이즈를 샀어. 에 그런 점 이거 안 맞지. 이거 안 맞지. 너무 건방진 이 선택이었다 이거. 생각이 짧았다. 아. 근데 유나 옷은 진짜 다 밝다. 그치? 어, 밝아. 뭔가 진짜 봄에 데이트하는 느낌이고 밝아. 그리고 이제 막 갓 연애 시작하는 그런 풋풋함? 그래서 시밀러 룩 입는 거 너무 좋아해. 시밀러? 오빠랑 남편이랑 어.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맞춰 입는 거 되게 좋아해. 오. 아, 어머! 아, 네. 컬러만 오, 예쁘다. 어머, 귀여워. 너무 예쁜데?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이런 거. 아. 이렇게 그냥 색감 맞춰 입는 거.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잘 어울려. 유나 진짜 말랐어. 이런 거 약간 또 와이프가 이런 거 취미 있어야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거든. 너무 좋아해 내가. 맞아. 남편이랑 그런 거 잘 안 해? 커플. 우리는 근데 옷을 같이 입어. 사이즈가 똑같아가지고 아. 티 같은 거는 같이 입어서 그냥 쌍둥이처럼 되더라고. 어쩔 때 보면. 아, 좋네. 어. 난 여기 가슴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속에서 뭐 하나 입고 그러니까, 티 입고. 라인이 아니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어, 가슴 라인 오히려 아. 부각돼 이런 거는. 아, 근데 나는 가슴이 또 부각되는 걸 좋아해. 김부각 좋아한다고? 김부각 아니고 다시마 부각 아니고 왜? 언니 그거 알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슴 부각이 되면 덩치 더 커 보여 언니. 아니?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우습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요새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봤거든. 되게 비율 깡패다. 기럭지가 약간 되게 비율 깡패다. 기럭지 되게 비율 깡패다. 기럭지가 진짜 우습다. 진짜 웃어. 잘못 들었어? 그냥 깡패 아니야? 그냥 깡패. 아 그냥 깡패일 수도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는 거지. 우스갯소리야 우스갯소리. 아니, 그러니까 몇 명 디자이너 선생님이 진짜로 신기루한테 옷을 입혀보고 싶어. 그 디자이너 얘기해줘요. 아 차, 성함은 잘 몰라. 언니 그러다 진짜 내용 증명서 한 달에 이만큼씩 와. 그래서 내가 지목을 안 하잖아. 지목을 안 하고 도로봉수를 얘기하잖아. 주어 없이. 아, 왜냐면 선생님들이 다 이런 예명을 쓰시기 때문에 어... 나 잘 모르고. 예명이 뭐예요 선생님 예명이? 필수... 아, 그 맥주인데 잠깐 뭐... 필 뭐 있어요, 필 뭐 아... 그런 거. 아 근데 풍자가 딱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네. 봐봐, 키가 거는... 키가 크니까 내가 원하는 느낌이 그게 이렇게 했을 때 봐봐, 이렇게 발 살짝 보이는 이런 느낌이야. 어 이런 거는 휴양지 가서도 그래, 너무 좋을 거. 너무 좋지. 편하게. 그 있잖아, 약간 밀짚 모자 같은 거 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어 막 맥주에 가리비. 아~ 막... 가리비가 왜 나오니? 가리비 깐 머리띠 이런 거 해줘. 아 포인트. 어 너무 아, 예쁘다. 예쁘네. 이거 누가 가져가? 가져가. 그거 맞는 사람. 맞는 사람 가져가. 이따가 동묘합처럼 여기다 쌓아놓고 그래 그러자. 우리끼리니까 그래. 조금만 입고 서로 한 번씩 입어보자. 그래 그러자. 그러자. 그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유나 옷은 진짜 확실히 귀엽고 저 트레이닝 같은 거 진짜 깔을 맞췄네. 아,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무조건 깔맞춤에 이런 와. 트레이닝 뭔가 이렇게 쨍한 이런 아, 색깔이 어. 나도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그럼 큰 건 같이 입어도 되겠다. 어 예쁘다. 맞는다.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어 예쁘다. 어, 예쁘다. 아 풍자야. 아이 핑크 괜찮네. 핑크 되게 잘 어울린다. 핑크 잘 봤네. 야 우리 그럼 한 개씩 입자. 그래. 이거 잠깐만. 이거 색깔별로 색깔별로 한씩 입자. 어, 색깔별로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어. 너 뭐 입을 거야? 나 이런 거 나, 너무 좋아해. 너 핑크 입고. 나 노란색. 너 노란색 입을래? 언니 내가 입을게. 아니 백화점 옷 느낌이네. 여기 핑크니까 이런 거에다가 조금 이렇게 하자. 이렇게 너무 귀엽지? 이렇게. 와 귀엽다. 아 귀엽다. 아 귀여워. 언니 이거 써. 언니 이거 써.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이거 어떻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언니 이거 하고. 어 알았어. 이거 위에 입으면 되는 거야? 아 뒤에서 입으면 되는구나. 아 그러네. 어. 유나 바지 너 이거 이대로 입는다고? 어. 이거 안 짧다고? 안 풀고 입는다고? 거짓말. 야 이거 안 풀고 네 허리 이만하다고? 야 홍유나 진짜. 와. 너 이거 안 입었던 바지지? 딱 입었습니다. 아 어 안 뜨네? 어? 괜찮네? 봐봐, 거울 봐봐, 거울 봐봐. 약간 이런 느낌이네. 이거 언더 부분이? 언더 언더 부분 아니고 언더 부분? 언더 부분이야? 아니, 뒤로 돌아가. 잠깐만. 써봐.
언니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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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어 진짜 아이돌 같아. 어쩌라고 내 맘이지. 아 진짜 각자 색깔 너무 다르다 근데 다 했을 때. 이거 집에 가져가서 입어. 어머 어머.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입은 거야? 이거 입어 입어. 아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거야 이거 또? 이거 입어. 아! 다 입어 다 입어. 어머 어머. 나 이거 입어 윤아야? 이거 숨 쉴 수 있겠어? 거기 진짜.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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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 와. 근데 우리가 그 뉴진스 있잖아. 누가 있잖아. 아 맞다 우리 뉴진스지. 멤버 그게 있지 않아? 포지션? 감히 멤버 포지션 한번 얘기해볼까? 누구야? 아. 어마나 다 끝날 것 같아. 이거 누구야? 그러니까, 어떡해. 나, 누구야? 나부터 얘기할게 그럼. 아, 그래. 용기 내서. 어. 저도 못해요. 먼저 하세요. 용기 내서 인사하겠습니다. 언니들 저도 막내 혜인이에요. 저는 다니엘 텐션! 다니엘! 저는 한이에요! 한이에요! 안녕하세요. 비주얼 센터 민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하고 나니까 뭔가 좀 나 한층 어려지는 기분이고 뭔가 좀 신나, 밝아지고 뭔가 이렇게 옷도 이렇게 입으니까 더 신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이제 컨셉이 있는 방으로 움직여서 사진 찍어볼까요? 네. 아 색깔 너무 예쁘다. 뭐야? 여기 미제 과자 다 있어. 와. 저거 진짜 맛있는데. 땅콩 크림. 오 맛있겠다. 네 우선 이쪽에서 한 잔 먼저 해주세요. 음식만 먹고 있었는데 누구 한 명은 싸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변기를 맡을게요. 자 이제 슛 들어갈게요. 네. 계속 느낌 잡아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멋있게 귀엽고 깜찍하게. 자 우린 귀여울 수 있어요. 오케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귀엽습니다. 깜찍하게 아주 좋습니다. 와 뭐야? 와 너무 귀여워. 근데 되게 느낌 있다. 진짜 귀엽다. 멋있네. 귀엽다 우리. 언니요. 얼굴 저 조그만 거인이 머리 이러다고. 생각 났다니까. 변기 한 명 다른 사람을 바꿔볼까요? 제가 가볼까요 변기? 그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요? 그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요? 남자 아이돌. 아니야 아이돌 포즈예요. 이게요? 네 아이돌 포즈. 알겠습니다. 오케이. 깜찍하게. 오케이. 좋아. 옳지. 오케이. 굿. 진짜 귀엽다. 나 이런 느낌 좋아. 이 느낌. 발랄이. 뭐 재밌어 보여 막. 얼굴이 너무 다 되니까. 언니 다리 진짜 길어 보여. 나? 민경 언니. 아, 내 얘기 하는 거 아니었구나. 그럼 개인 컷은 이제 찍는 거야? 개인 컷. 네. 다리 길게. 다리 앞으로 쭉 냅니다. 색깔 앞으로 뻗어서. 윗입술이 더 위로. 아랫입술이 안으로. 어우, 섹시해졌어. 너도 예쁘다, 그치?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얼굴이 완전 예쁘다. 정면. 야 진짜 손색 없다. 손색 없어. 자 할게요. 아이고. 건달. 건달이야. 짜잔. 잘한다. 근데 확실히 아이돌은 아니다. 언니 팬더를 여기다 얹어. 어깨에다가. 오! 귀엽다! 아, 귀엽다! 이쁘다! 아잉? 장고! 장고! 아, 근데 팬더 올린 게 훨씬 귀엽고 좋아. 네. 과연 연락에 힘이 있어. 아니. 그거 먹어. 아니. 그거 많이 마셨네, 벌써. 아, 그 소품이에요? 그냥 먹는 거예요, 원래. 먹는 겸 소품 아니고 먹는 거예요. 네. 아, 귀여워! 너무 싱그러워. 너무 귀여워.
애기 같아. 35살인데? 웃는 거보다 이렇게 오 이런 표정이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이런 거 이런 거. 오. 어. 뭐야 수지잖아. 우리는 오늘 뉴진스인데. 다리 한번 꽈줘 언니 제일 날씬하니까. 그래. 말랑깽이로서 이게 마릅니다. 무릎까지 올라갔어 다리. 나 복숭아뼈까지밖에 못 보는데. 골반 안 힌다고? 와. 와 의자 걸터앉은 거 봐. 아이. 아하 아하. 오. 오. 아잉. 다리를 꼬니까 확실히 반응이 확 달라졌어. 등 결려. 다리 꼰 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아 예쁘다 저렇게 그냥.